박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그동안 제가 종목 상담 방송 등을 통해서 주식 기초 강의 좀 많이 했었는데, 앞전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그 필살기를 이제 방송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저도 시간 좀 내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필살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앞에 개요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개요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스크린샷 하나 하셔가지고 제목만 뽑아 놓으시면 나중에 설명 들으시면서 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면 총정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를 1회부터 쭉 해오다가 한 80회 정도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이전에는 주식 용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찾아보기 용이하게, 예를 들면 캔들이면 캔들, 거래량이면 거래량, 예를 들면 뭐 목표치 산정이면 목표치 산정, 피보나치면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이면 엘리어트 파동, 추세면 추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보기 쉽게 제가 방송을 좀 구성을 했거든요. 자, 이제는 80회 넘어서고 지금 100회도 넘어섰는데요. 80회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기초가, 만약에 주식 기초 강의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기초가 충분히 닦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섞어서 하는 콤비네이션도 말씀드리고 완전 초보 단계를 넘어선 이제 중급 정도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회도 넘어섰으니 이제 여러분들 100회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필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거창하게 필살기를 해서 거창하다기보다는 닥터K가 그동안에 100회 동안 방송해왔던 거 총정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앞에 목차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하늘꽃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하늘꽃님도 다음에 혜택 대상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원하는 대로, 그게 다른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 같이 하자면 같이 공부하고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하면 남겨주시고 방송 참여하라면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제가 혜택 드린다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죠. 궁금한 점 있으면 다른 분도 남기시면 됩니다. 자, 분석 기법 한 20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방송을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제가 좀 끊어서 한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끊어서 제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분석 기법 중에 주식의 3대 요소를 알 수 있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라 하면 이런 봉이잖아요, 그죠? 자, 양봉 빨간 시가부터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이런 양봉이 있고, 이렇게 시가가 고가고 저가가 종가로 끝나는 이런 음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자, 이렇게 뭐 조그만 것보다,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는 아래 윗골이 달렸습니다만 큼지막한 이런 양봉들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음봉은 크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큼지하게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출렁출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음봉은 이렇게 조그만 게 좋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요, 음봉이 떨어질 때, 가정했을 때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푹 빠졌잖아 또, 그죠? 여기서도 음봉 떨어지고 나니까 푹 개업으로 떨어지고.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거래량은 많이 넣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부위에 이제 반등 시도 넣고 상승하는 부위에서 거래가 좀 섞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박스권 돌파할 때 그래도 거래가 좀 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하락 조정이나 횡보 때는 거래가 작은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가 팍 터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큰 움봉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 거래가 서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 동반되면 좋다.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되면 좋지만 하락할 때 거래량 동반되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요점 정리니까 간단하게 짚어 나갑니다. 이평선은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보면 5, 20, 60, 120, 240 이렇게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색깔 보시면 참고되실 거고요. 자, 이평선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선이지만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정의에 불과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나가는 단기, 중기, 장기로 펼쳐지는 정배열일 때가 좋고요. 그 반대로 역배열일 때, 자, 하락할 때 역배열이 있겠죠. 자, 여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긴 한데, 자,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것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은 하락할 때 나오죠. 자, 그래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 놨을 때 주식은 해야 된다. 이것이 종목이라 치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고 여기서 반등할 때 매수. 닥터케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락 추세 돌파하고 상승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양봉 쓸때 매수. 그 양봉 쓸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더 좋다. 양봉은 조그만 것보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훨씬 좋다. 이것이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약간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하늘꽃님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총세 분이신데, 자, 하늘꽃님처럼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제 혼자 떠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효과 떨어집니다. 같이 이렇게 채팅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십시오. 닥터게이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렇게 1번은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캔들은 상승할 때 이렇게 큰 양봉이 좋겠고 하락할 때 이렇게 큰 양봉 나오면 안 좋다. 그리고 거래량은 상승할 때 터지면 좋고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지면서 하락할 때 터지면 안 좋다. 이평선은 이렇게 정배열. 정배열이라 하면 단기부터 중기, 장기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정배열. 자, 반대인 경우는 역배열. 상승 추세 중에는 정배열이 많다. 정배열일 때 주식은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 다른 부분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언젠가 하면요. 2015년 4월이죠. 여기부터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와 저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세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자,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추세선을 끌수 있고요. 이렇게도 끌수 있습니다. 닥터케이 마음대로 끊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고점이죠. 여기 고점 라인을 꺾고요. 또 여기 고점도
꺾고요. 여기도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보나치 그 라인 앵글하고도 비슷한데 그거 그냥 생략하고요. 추세선은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닥터케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표시 한번 해보죠. 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가는 분도 계실 테지만 물론 안 할 수는 없는데 정석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닥터케이가 말하는 정석이거든요. 자, 카카오 87,000원대가 여기였고요. 삼성전자 130만원대가 여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삼성전자 28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삼성전자하고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죠? 당연하겠지만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깨져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사서 중장기 투자해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데 사서 중장기 하는 게 아니라요. 2600대에서 중장기 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자,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초반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정배열로 돌아선 이런 지점에서 주식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추세. 일단 하락 추세 설명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추세선을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해도 되는데 이렇게 꺼버리면 별 의미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또 추세를 이렇게도 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도 끌 수 있고요. 자, 추세선 많이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래 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들을 의미 있는 지점에서 다 저점을 확인한 부분을 선을 꺾기 때문에 나중에 닥터케이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특기가 이거거든요. 이거 잘 잡아내거든요. 닥터케이가 지지저항.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에 팍팍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기 전에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는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는 것을 이렇게 꺼버리면 그건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매수 접근하는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추세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선인 가격대, 거기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러면 이제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저점 라인이고요. 여기가 저점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또 고점 라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을 분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닥터케인 거의 라이브거든요. 사실 저 방송 지금 진행하는 것도 거의 지금 제목만 펴놓고 아무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대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저점을 2000몇 년입니까? 2015년 말 정도에 찍었네요. 그죠? 자, 여기 저점을 찍었다. 자, 상승을 해도 이제 저항대 가서 또 밀렸죠. 그러나 여기 인근 오니까 이렇게 자꾸 수도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내잖아요. 이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인근 가니까 자, 밀리고 또 여기 인근 가니까 또 밀리죠. 이 저항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보자면 여 앞전에 지지를 받았고 반등했고 다시 여기 와서 여기 인근에서 또 지지를 받았죠. 상승해서 또 밀렸고 이번에 한번 깼으나 잽싸게 들어올렸으니까 지지의 역할도 했다 볼 수 있고 자, 여기도 다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나 지지와 저항은 기본적으로 그 선에 가서 그 라인에 가서 자꾸 멈추려 하면 그게 지지 그리고 그 라인에 가서 자꾸 가격대 가서 자꾸 밀리면 올라가지 못하면 저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지와 저항은 이탈되거나 뚫어버리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지되던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대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인근 가면, 여기 인근 가면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돌파냈습니다만, 다시 대밀려버리고, 다시 올라가도 여기 앞에 저항대에 가가지고, 아까는 지지라인이었는데 깨졌으니까 저항으로 바뀌었댔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항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자꾸 고점을 낮추면서, 여기도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이해되십니까? 자, 자꾸 저항으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지했던 라인이었는데, 그러나 이 저항선이 또 이렇게 돌파되어 버리면 여기서 돌파됐죠. 어떻게 되냐, 반등하다가 밀려도 여기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지선의 역할로 바뀐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돌파했으니 여기 자꾸 지켜내고 있으니 여기 인근 또 지켜내는 지지 역할. 자, 여기 저항받고 있었는데 여기 뚫고 올라가서 여기 밀려도 여 앞전에 지지선 역할로 하니까 여기서 또 지지. 자, 여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지와 저항. 자, 추세.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추세는 주식은 정배열인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우상향하는 이렇게 우상향 저점을 자꾸 높이는 우상향하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자꾸 낮추는, 자, 여기만 보시면, 자,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만 보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만 놓고 이렇게 보면 방향성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횡보권이라 그러거든요. 박스권. 자, 그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에 하더라도 일부분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기법을 쓸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채팅 주셨는데요. 모든 고점과 저점은 다 추세선으로 가능한 거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중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요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요, 이게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추세선 끌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일단 저점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저점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만 있다가 보겠습니다. 여기와 저점을 연결 한번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질문 주시면 더 모르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혼자서 판단한 것보다는 말씀하는 사람의 설명 들으면 더 좋죠. 이렇게 저점을 먼저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20일과 인근한 장대 양봉을 또 기준으로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희한합니다. 보시죠. 저는 분명히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만 딱 기준해가 죽었죠. 여기 가니까 딱 수도바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선 정말 딱히 특기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여기 인근에서는 수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요. 20일과 인근한 곳을 연결할 수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것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 그런 지점들이 중요 지점이거든요. 그런 지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박스권 돌파했던 지점들 하나 보면, 자, 이런 지점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박스권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저점 찍고 재반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꺼버리면 여기 가서 받치는 이유도 이해가 되시죠? 자, 추세선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 다 적용해보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추세선이 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거든요. 딱딱하게 방송해놓은 것을 보면 추세선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평선 컨비네이션이라는 방송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안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추세선 넣게 되면, 자, 이것이 보면 60일선하고 추세선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여기서는 120일선하고 맞아떨어졌겠지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서 여기 상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쭉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여기 근처 왔을 때 폭락 딱 하면 여기 지지선 근처. 물론 여기 전저점 라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더 확신이 더 가죠. 전저점 라인에다가 올라오던 추세선 지지되는 곳이네. 여기는 저항입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여기서 멈췄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깨버리면 추세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 가서 받치고 그것은 또 이평선의 저항도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추세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도 가격의 단순한 이동 평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 추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패턴 매매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죠. 패턴 매매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네요. 자,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 안에서 패턴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눈에 빨리빨리 익혀내서 잘 찾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안에서 쭉 추세 들어가는, 이렇게 주추세로 이렇게 쭉 가는, 자, 이런 것을 추세대 안에서 정석적으로 추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상승하고, 그때 못 따라갔을 때 눌려줄 때, 자, 여기서 이 상황이 이걸 깼으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었는데 여기만 있다고 하면 더 표현이 정확하겠죠? 상승 초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양봉쓸 때 쫓아가는 이런 눌림목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파 패턴이 있습니다. 돌파 패턴. 돌파 패턴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죠. 이렇게 박스권을 버스커가 막 이렇게 형성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죠. 자, 여기서 뚫어버리면 이 돌파형이라 그럽니다. 돌파할 때 따라가는 거거든요. 박스권 돌파 상당폭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뚫어버리는 이탈해버리는 이탈 패턴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여기 인근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단기적으로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돌파한 듯 했으나 다시 밀려버리고 깨져 버리는 거. 이 이탈형입니다. 자, 주식은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뭐 여기 이전에서 사서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탈해 버리면 손해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자, 돌파 이탈까지 했고요. 이제 수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은 아시죠? 그죠? 자, 여기가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종목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미약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그림판 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돌파 이탈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 자, 단기적으로 아까 여기서 이탈 설명했고요. 이제 수렴이란 것은 한 곳으로 뭉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여기가 없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쪽으로 뭉치는 이런 패턴들이 있죠. 자, 패턴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면 제가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우개를 동원해서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색2 안 되냐? 안 되네요. 이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거 수렴이라 그럽니다. 자, 돌파형, 이탈형, 수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바닥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중바닥. 저 여기 인근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자, 이중바닥, 쌍바닥이라 그러죠, 흔히. 자, 그리고 이중고점이 있습니다. 쌍고점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빠지는 거. 그러면 이중바닥은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나오면 더 좋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쌍봉은 자, 고점을 두 개 이렇게 만드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돌파, 이탈, 수렴, 이중바닥, 그 다음에 쌍봉. 자, 패턴은 상당히 많은 패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N자형이라고 목표치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했으면 눌림목 이렇게 주면 여기 폭만큼 여기서 여기 폭만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자, 이것이 N자 목표치를 나타내는 N자형이거든요. 닥터K 방송 많이 들어봤으면 이건 설명 많이 들어봤죠. 자, 이만큼 폭만큼 여기 상승했으니 눌림목 주고 여기서 이까지 갈 때 목표치를 어디까지 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 눌림목에서 잠깐만요 다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아 네 놔두죠. 자, 여기를 따로 이제 빼냅니다. 설명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피보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을 때 자 얼마만큼 조정받고 상승하면 더 좋느냐 38.2에서 멈추느냐 50%에서 멈추느냐 61.8%에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라지거든요. 자, 피보나치에 의하면 38.2%에서 멈추고 상승하면 N자 목표치처럼 갈 가능성 가장 높다. 50%까지 멈추고 반등 시에는 이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돌파해야만 넘어가고요. 자, 61.8%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아래 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그러면 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엘리어트 파동은 그거 잘 나타내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었던가? 잠깐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은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자, 이루어져 있는데요. 완전 총정리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 잘 되실 테고 이해 잘 안 되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승 5파 하락 ABC를 구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이거 잠깐만 깨끗하지 못하니까 돌려내겠습니다. 아이고. 자, 상승 5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갔고요. 하락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구성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에 이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00%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 소탐대실이다. 이것이 하나의 또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따라가려면 이렇게 상승 초입에 적어도 이럴 때 따라가야 되지. 여기도 마지노선으로 진짜 마지노선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따라가도 따라갈 수 있으나 여기 이런 인근에서는 양봉 나오고 조금 조정받았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깨져버리면 이렇게 하락 ABC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살까요? No!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아마 방송 하늘꽃님은 지속적으로 아마 들으신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 여기 좋네요 이렇게 절대 안 했거든요. 셀트리온도 여기 밀리는 자리까지 제가 다 어느 정도 예측했는데 다 맞아 떨어졌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상승
오파, 하락, 오파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중간에 하나 포인트는 오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따라가지 않는다.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신다 하셨는데요. 워낙 지금 다 설명했던 것 총체적으로 지금 필살기로 엮어서 다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30분 지났네요. 엘리어트 파동까지 정리하고 방송 잠깐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